안녕하세요. 우세빛깔 김은아입니다. 전복껍질이나 조개껍질을 가공한 걸 자개라고 하는데요. 그 자개를 이용해서 호랑이 뒷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호족반이라고 하는 소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호족반을 만들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핀셋이 필요하고요. 물풀과 면봉, 그리고 모양을 커팅해 놓은 도형 자개가 있고요. 그냥 모양 없이 부서져 있는 자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잘라놓은 선 자개가 있고요. 호족반, 그리고 작업을 할 상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구성인데요. 전통 소반이라고 해서 꼭 예전처럼 꽃이라던가 꼭 나비, 새 이런 것만 붙이는 게 아니라 직선을 표현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을 해놔도 완성됐을 때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름이니까 바다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구성이 끝나셨다면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는 자개를 찾아서 붙여보겠습니다. 바다의 약간 파도들을 수평선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부서져 있는 자개 중에 약간 물결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개를 붙여볼 건데요. 이렇게 면봉에 풀을 얇게 발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개에 붙여서요.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개는 앞과 뒷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개에 좀 더 색이 이쁘고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오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가끔 자개가 살짝 휘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휘어있는 부분을 밑으로 가기 위해서 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개의 빛깔을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레진으로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레진은 10개 부으시고요. 붓으로 꼼꼼하게 모든 면을 채워주시면 되세요. 자개의 빛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제 자개가 판에 제대로 이제 밀착이 되면서 자개의 원래 색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진을 다 펴 바르고 나서는요, 햇볕이 강한 야외일 경우는 바로 건조가 되지만 이렇게 실내일 경우는 햇볕이 없기 때문에 이제 UV 램프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킬 겁니다. 한 10분 정도 건조시키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호족반 위에 상판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호족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자개의 빛깔이 조명에 따라서 바뀌죠? 너무 이쁘죠? 오늘 이렇게 미니 소반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이쁜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우세빛깔에 찾아오시면 미니 소반 외에도 키링, 목걸이, 열쇠고리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머트랩에서 저희 우세빛깔을 찾아주시고 예약해주세요. 원데이클래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